뭐예요 여기서? 하이. 아니 여기서 아니, 밥을 먹고 사용할 거 아닙니까? 아니 밥을 먹는데 너무 지질이 궁상 떨고 있잖아. 형이 아픈 삼겹살인데 왜 궁상이야? 대한민국 천만 청국밥인지 지금 궁상인 거야? 불만입니다. 그게 아니라 오늘 엄청난 걸 할 건데 여기서 삼각김밥 먹고 있으면 어떡해. 오늘 맨날 엄청난 거 하고 배걸친 거 맨날 뭐 이상한 거 시키잖아요. 자 오늘 사장님 프로젝트 핫한 사장놈이 되기 위해서 품위를 지키는데 내적인 것 말고도 외적인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. 중요하지. 어쨌든 기동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예전에 어린 사장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러 다닐 때 내 차 때문에 무시를 받는 경험이 있었다. 왜 많이 받아요? 근데 그거는 무시하는 사람들 나쁜 게 아니라 무시 받을만 해요 차가. 그 아이오닉이라고 개똥차 타고 다니잖아요. 아이오닉이 똥탄 게 아니고 네. 부장이 나요 자꾸. 차 문이 안 열려요. 아 참. 어떻게 개인적 운이 좋아야 돼요. 됐어. 그럼 아이오닉이나 타고 다니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. 예? 저 보세요. BMW 타잖아요. BMW. 몰랐죠? 버스. 메트로. 워크. BMW. 택시. 물론 비싼 차를 타야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. 그렇지. 정말 유튜버가. 예? 최소한 고장차는 타고 다니지 말자. 고장차는 최소한 안 타야지. 위험하니까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슈퍼카를 태워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는 뭐 또 그때 우리 저거 뭐야 했던 것처럼 장난감 또 차 가져와가지고 또 그거 슈퍼카라고 그러고. 안 속아. 예병할 놈. 야 뚜벅이가 짱이야. 그래. 그 너 맨날 주차하던데 빡치잖아. 나 택시 타고 가면 돼. 야 이씨 차도 없는 게 이씨. 에이 고장차 탈 바에 걸어다니지. 뚜벅. 어쨌든 오늘 하루 동안은 마음껏 만끽하세요. 오케이 아이시카 동남해 갑시다. 자 여기입니다. 뭐 한대요 여기가? 얘기했죠? 진짜라고? 오늘 뭐 하면 돼요? 여기서 이제 슈퍼카 구경 한번 싹 하시고 네. 마지막에 슈퍼카 타고 네. 시승까지 진짜 해볼 수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안 타면 안 돼요? 네? 싫은데요? 그러니까 무조건 타야 되고 네. 만약에 기스나 부딪히면은 구매 바로 하시면 돼요. 그럼 차 일단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? 네 전시차량 이거 얼마예요? 요거는 신차 판매가로 하면 보통 한 3억 중반 정도? 3억 중반? 우리 집 전세보다 비싸다고? 야 올라가 봐. 이게 혹시 긴장한 것 같은데 좀? 아니야 너무 편해. 그 아스팔트 스타 보는 거여가지고. 우와 진짜 찌부됐네? 그러냐 진짜 찌부돼. 왜? 뭐가 찌부돼? 차가 이렇게 다 눌렸잖아. 아씨 본넷도 좀 봐도 돼요? 본넷이요? 본넷 한번 열어드릴까요? 아니 괜찮아요 농담. 아 본넷 한번 열어주세요. 본넷? 그 제가 또 봐야 알거든요 차를. 아 지금 본넷. 네. 우와 본넷이다. 본넷. 어 뭐야? 이 왜 본넷도 없어요? 슈퍼카들은 거의 엔진이 뒤에 나가니까 이게 PPF 다 돼 있죠? 이 차량은 PPF 시공은 돼 있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. 이게 썬루프도 열 수 있어요? 썬루프는 슈퍼카들은 썬루프가 없습니다. 아 그래요? 왜 없어요? 썬루프 필요한데? 뒤에 까르륵 있어요. 오, 죄송합니다. 아우 자꾸 90kg 해가지고 너무 작아. 안 돼. 작아서 못 사겠어? 작아서 못 타겠어. 아, 못 사겠어? 못 사겠어. 저는 시선이요? 100% 시선.
여기 이 매장 전체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? 918 스파이더라는 와 프리미엄 기술 있죠. 이렇게 긁으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? 한번 긁어보시죠.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차량은 벤틀리 GT3 R이라는 차량인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6대만 6대요? 네, 그리고 네. 전 세계 300대 현장입니다. 사고 나면 어떡해요? 사고 나면 이제 인사하시면 감사하죠, 저는. 얼마예요? 뭐 3억 정도면 4억? 3억이요? 깔끔하게 집 빼야 된다. 3억이면 일단 우선 자르고 원래 시승이 안 되는 거죠? 원래는 시승이 없습니다. 아, 시승이 없어요? 자, 어쨌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시승 남았는데 내가 진짜 얘기했죠? 조심하세요. 근데 안 돼. 기쁘지 마. 난 도저히 탈 자신이 없어. 와! 와! 이거 긁힐 것 같은데 제가 하면? 우와! 야, 안전벨트 나왔어 여기. 어? 뭐야? 안전벨트가 왜 여기 있대요? 이게 차 타면 자동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. 아 진짜요? 대박. 우와 자동으로 들어갔어 또. 우와 봐봐. 우와 나 이거 잘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어. 야 잘 보이는 건지 모르면 어떡해. 잘 보일 때까지 조절을 해. 잘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. 정신 차려! 나 진짜 긴장돼 근데 지금. 한번 앞으로 살짝 가볼게요. 일단 파킹 풀고 쉿! 30cm. 이거. 야, 밴드를 왜 접어? 열어! 갈게. 아. 야, 왼쪽에 트럭 온다. 알지? 알지. 트럭 와. 택시도 뒤에 있어, 트럭 뒤에. 튀어나온다. 튀어나왔다. 가자. 오! 간다. 벤틀리 간다. 사막이 움직인다. 차들이 안 따라와. 야, 손 내밀어. 야, 손 내밀었는데 귀여운 이거 팔 있으면 못 끊는 거야. 손 내밀어라, 아이가! 아, 난 싫어. 무서워. 여기서 우회전? 야, 근데 여기 좁은데? 몰라. 일로 가래. 야, 왼쪽에. 야, 근데 차들이 비켜줘. 원래 안 비켜주거든? 차라리 사람을 치려. 여기 방지턱. 규정속도 30인데 10으로 가고 있어. 야, 생각보다 여유 엄청 많아. 그래? 이렇게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이렇게 맥드라이브를 또 먹어줘야 돼.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랑요 치킨 스낵랩도 두 개 주세요. 음료 콜라요. 아니요 없어요. 앞으로요? 네. 뒤로 가자 그럼. 뭐 Let's go. 저희 직원분 케찹이었으면 좋겠다. 안녕하세요. 혹시 핫도그 TV 아세요? 핫도그 TV. 핫도그 TV 몰라. 아이스커피랑 같이 하는 거 맞아? 바로 뒤차량. 네. 제 바로 뒤차량. 말씀. 열어줘야 돼. 못 열어? 뭐 햄버거 밖에서 먹어야 되고. 오 콜라. 오 개춥고. 아니 추운데 왜 차 안에서 먹지? 그거 진짜 안 될 소리. 콜라 어플 위기 두 번 있었고. 드디어 아유 조심해! 정신 차려. 아 서로 있네. 콜라 없으면 조지는 거고. 아 뭐 나와서 먹는다고? 야 근데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? 아니 이게 싫어. 나 사장 안 할게. 야 벤틀리 그 사면 뭐 하냐? 이렇게 밖에서 차 뭐 하냐?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일까? 아니 이렇게 비싼 차 딱 해가지고 100만 크리에이터답게 좀 품위있게 좀 하라니까 왜 이렇게 기질이 군삼을 떨어. 안 맞아. 지금 참 햄버거 먹고 있어. 멋있게 좀 사장놈인 척 좀 해봐요. 그냥 좀 무시당하고 살지 뭐.
분위기! 나 얘가 제일 좋아! 나 얘가 제일 좋아! 자, 오늘 사장으로 만든 프로젝트 4탄! 네. 진짜 최기계감이었어요. 토할 것 같았어요. 최했어요. 오케이. 5탄도 기대해봐. 5탄 기대해주세요! Um...